무더운 여름에는 이제 휴가를 가고 좀 쉬고 싶은데 교회가 휴가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 쉬어도 심장이 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은 끊임없이 강하고 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자강불식이라고 합니다. 강건해서 쉬지 않는다. 교회도 이 세상에 끊임없는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기관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또 끊임없이 생명의 힘을 세상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빛을 공급하는 것이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으로서 썩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예배 날을 피해서 충분히 휴식하시고 편히 쉬시되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고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면서 또 쉬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모순되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걸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그 이집트를 가면 홍해 바다가 전개되는데 그 홍해의 물은 어찌나 그렇게 맑고 깨끗한지 비칫빛 그 바다가 착 전개됩니다. 그런데 물속이 환히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5m에는 연한 비칫빛이 되고 또 거기에서 한 10m 정도 가면 좀 진한 빛 그리고 저 멀리에는 진한 푸른빛 바다가 착 전개되는데 우리는 그 성지순례 하면서 버스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이쪽은 시나이 반도의 그런 황량한 모래 언덕입니다. 그 언덕하고 바다 사이에 그 찻길이 있어요. 그래서 쫙 하면서 한쪽 편으로는 그 푸른 바다에서 좀 내려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여정이 그런 시간을 갖는 성지순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관광객들은 이제 초가집처럼 세는 곳이 군데군데 그런 데 있어요. 그 파라솔 대신에 이제 초가집처럼 그 지어놨어요. 거기에서 스쿠버 다이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물고기 다니고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에 취하고 그 재미에 취하다 보면 그 이제 물 이렇게 해가지고 숨 쉬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등이 완전히 그 빨갛게 익어가지고 화상을 입어요, 화상. 밑에 물고기 다니고 뭐 하고 그런데 취하면 화상을 입어서.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휴가를 즐기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돼야 돼. 이 세상에서 쾌락의 잠을 자고 쾌락 속에 취하다 보면 화상을 입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근심에 너무 취해도 고난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에 취한 사람도 너무 괴롭고 힘든 것에 취해서 예수님 생각을 안 합니다. 고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인데 그냥 자기가 그 모든 고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정과 자신과 또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가득 차가지고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고난의 잠을 주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쾌락의 잠을 잠으로써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근심 걱정하는 것이 그 잘 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쾌락과 고난이 그걸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식당에 가면 참 실례지 말이지만 허리띠를 늦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그런지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돼. 허리띠를 졸라 매셔서 다이어트를 하실 분은 그러니까 반드시 허리띠를 띄고 식당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부 저 이것도 실례의 표현이지만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허리띠가 없는 통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얼마나 그 지역이 더운데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밥을 먹을 때 허리띠가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비만해. 그래가지고 그 남녀가 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통으로 그렇게 살이 찐. 그땐 허리띠를 졸라맸다. 더 이상 못 먹을도록. 그런데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통옷을 입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낸 사람도 허리띠를 탁 졸라매고 주인이 오면 곧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서 준비하고 혼인집에 가신 주님이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저녁을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을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찌나 결혼식을 오래 하는지 한 8시였는데 밤 10시, 12시가 되도록 결혼식은. 그래가지고 끝을 못 보고 제가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내 결혼식도 아닌데 그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신랑 신부는 거기 있는 손님들하고 다 한 번씩 춤을 추는데 이 체력이 없으면 이 결혼식도 못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결혼식 끝까지 보고 나같이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아 피곤해서 그냥 일찍 들어와서 잤는데 거기에 있는 주된 손님들은 끝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 2경, 3경에 유대인의 그 밤 시간은 3경으로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죠. 그것을 세 구분으로 나누면 한 경이 4시간씩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 저녁 10시까지는 1경입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2경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3경.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경은 한밤중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중간이 밤 12시 아닙니까?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눴어요. 넷으로.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넷으로 나누면 3시간씩 나누는 거예요. 6시부터 9시. 9시에서 12시. 12시에서 새벽 3시,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2경, 3경은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밤 12시를 전후한 그 한밤중. 그때가 사람이 제일 피곤하고 잠이 오기 쉬운 때고. 그런데 밤이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에요. 그거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밤 12시에 잠을 자야 온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그때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온몸 피곤이 사라지고. 그래서 밤 12시를 전후해서는 그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반드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주인이 오실 때는 잠자지 말아야죠. 밤 12시가 자기 건강에도 유익하고 가장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 종이 그냥 나 피곤하다 해서 들어가서 자면 그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키고 있다.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 주인이 그 종이 하는 것을 보고 오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복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사실 이런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복을 주실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아니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오는데 종이 깨어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 종이 깨어있지 않고 들어가서 자고 있다. 그 종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때 졸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너 이제 구원은 끝이다 해가지고 쫓아내시겠습니까? 구원은 받되 칭찬받지 못하게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때 그와 같이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은 섬기신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 꺾여서 잠들지 않은 그 사람들이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주인이 이 깨어있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상당히 그 경각심을 주고 사람들을 깨우쳐서 다그치는 그런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조금 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굉장히 고도의 그런 훈련을 시키긴 합니다만 자기 그런 가르침과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하는 약간 그 문제 있는 그런 교회의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나친 것이 좀 무리가 되긴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그런 문제만을 생각하고 우리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파묻혀서 살면 그건 인생 자기 살다가 가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상급을 얻겠어요. 자기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 벌고 이 세상의 쾌락 그런 것들만 너무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죠. 우리가 24시간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것을 좀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내 문제와 나의 삶에 대해서만 24시간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은 23시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1시간 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의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으로 생각하는지 지금은 그 계절이 지났습니다만 자두꽃이 언제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그 시가 이제 생각나는데 그 옛날 공자시대 얘기 그걸 보고 자두꽃이 참 아름답구나.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제자가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생이 얘기하는 애인이 멀리 있어서 꽃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멀어서 못 주는 것이다. 천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갖다 줘야 되겠으면 그 꽃 한 송이 들고 천리길을 가는 것이다. 생각의 그 강도입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 천리길
코끼리 몰라고 어찌 못 가겠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멀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지.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열정과 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이런 재림에 대한 말씀, 그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이단에 빠질 경우가 쉽고, 다만 이런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한밤중에 피곤한 그때죠. 그때 예수님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태도처럼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자두꽃 한 송이를 들고 천리길을 뛰어가는 것처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이와 같은 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깨어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 도둑이,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도둑이 그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때에 임한다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새벽까지. 얼마 안 있어요. 한밤중에 12시, 2시 그때까지 깨어 있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너무 힘듭니다. 탄식하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제가 꼬박 밖에 서 있었던 적은 군에 있을 때 딱 한 번인데, 이 군대 가는 것도 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것은 영어 단어도 다 잊어버리고 전공 배운 것이 다 지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국가적인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놓은 것을 한 2,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니까 세계적인 경쟁을 하는 데서는 손실이 많아요. 군대 안 갔다 온 그런 친구들이 공부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빨리 성취하는 것을 하기도 빨리 땁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2, 3년 지나면 머리가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 있어요. 총을 들고 이제 특수 뭐 요즘에 이제 훈련이 다 중지됐습니다만 을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밤새 거기 서 있어야 돼. 밤 12시가 되고 1시가 2시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4시 5시가 되면 여명 이제 동이 터오는 그 빛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이 어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쫙 오는 그 순간에 온 영혼에 찬란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드는, 그건 참 놀라운 체험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밤을 새워 거기에서 파수꾼 뭐 그 훈련이니까 밤새워 지켜봤자 뭐 누구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깨어있어. 그런데 그때 새벽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그 새벽을 기다리면서 새벽의 빛이 들어오는 것은 영혼의 빛이 들어오는 것. 깨어가지고 영혼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안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한밤중에 예수님 기다리고 힘든 세월이 언제까지 안 걸려요? 금방 지나, 금방. 금방 새벽이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금방 지납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전진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여 그때 방심하고 자면 그때 뚫고 들어오네. 그러나 끝까지 거기에서 믿음의 검을, 말씀의 검을 들고 지키고 서 있으면 새벽이 다가오는 새벽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이제 41절에서 베드로가 여쭙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서 기자에 따른 그런 그 성경을 쓰는 묘미.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그 얘기가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질문이 딱 들어가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22절부터 우리 본문에 보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질문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 말씀을 더 깨어서 새겨 듣고 나도 제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 부여되는 것이죠. 느슨하고 아 나는 뭐 일반 성도로 그냥 뭐 내 맘대로 좀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도전. 그렇게 살지 말고 제자들처럼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이 총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기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누구나 이 말씀을 받으라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으라는 것이죠. 천국에 상급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것이고 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해서 그것으로 포기하고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 받는 것이죠. 청지기 여기에서 이제 청지기하고 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청지기 종 이 종에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세 구분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온 집안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맞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청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런 종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페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또 하나 종은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종 그래서 종의 데라페이아가 둘로스라는 그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까지 하면 세 종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는 주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종으로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43절에 이 42절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여기에서 청지기와 종은 청지기는 웃사람 종이고 아래에 있는 집 종들은 그냥 하급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좀 그 훨씬 더 다른 어린 종들을 다 관할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종은 둘로스예요. 이 종은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도 종으로 이 이하에서는 종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것은 성경에 그 청지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그 종인 엘리에셀이 그 종에게 그 열필의 낙타에게 온갖 짐을 다 실어가지고 보화를 실어서 그 며느리 리브가를 마주오게 보내는 거예요. 이 종이 그거 가지고 이 사막길에서 요즘 무슨 국제 공조 그 수사 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으면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만큼 신실한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청직입니다. 청직. 온 그것을 다 맡아서 그리고 이 청직이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가서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용건을 먼저 말한 후에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진실한 종인지 알 수 없어요. 종의 청직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청직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 있는 다른 작은 종들을 관할하는 거예요. 관련. 그래서 그런 종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이 많겠죠. 그런 종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관리하는 청지기. 그 청지기적인 종입니다. 요셉도 청지기적인 종이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우리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맡긴 요셉은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히브리 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을 관리하고 그 집안에 종들이 한두 명 있겠어요.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구장이 되고 또 교구회장이 되고 조장이 되고 구역장이 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이에요. 모두 주의 종인데 모두 다 주의 종인데 그 안에서 청지기적인 종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구역장이 부르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종인지 그 차이가 있어요. 조장님이 일일이 전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조언을 살펴야 되는데 조장도 안 나오고 그러면 청지기가 지금 게으른 것이 문제가 있죠. 아니 자기 조원들이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은 관할하기는커녕 자기도 더운데 뭐 어떻게 가겠나 싶어가지고 물론 몸 상하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더위 먹어서 지치면 집에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청지기는 돌봐 관할해요. 모든 교구장들이 그걸 관할하고 각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을 깨워서 그 또 일반 다른 그런 조원들과 성도님들을 또 깨워서 연락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것이 각 단계별의 청지기적인 그런 삶.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늘의 양식을 먹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로와 힘을 얻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처럼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 모여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복이 있도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높은 걸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이 그야말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누린다 해서 서로 경쟁할 것이 없어요. 천국은 항상 블루오션의 세계예요. 이 땅은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피투기고 싸우는 레드오션입니다. 붉은 그런 바다에서 치열한 경쟁을 삽니다만 천국은 블루오션으로 모든 것이 푸르고 생명과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장 좋은 천국의 삶을 잊지 않고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청지기가 아주 불량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맡은 일을 하지 않냐고 그 아래에 있는 종들, 일반 종들을 때리고 구박하고 자기도 종인데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물 떠오라 해가지고 신발 닦으라고 하고 음식 차리라 하고 취하고 마시고 때리고 악한 종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면 그 청지기가 종인데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주인도 그런 주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 종을 그렇게 억압하고 자기 권세를 그 누리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럴 경우에는 그 주인이 와서 그 종된 청지기를 가만 놔두겠느냐. 46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래서 이 관주의 주석이 있는 성경을 가진 분은 엄히 때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쪼개어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성경 그 있는 성경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쪼개어내다라는 그런 단어는 그 엄히 때리고 그 단어가 디코토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코토메오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디카라는 것은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쪼개다는 뜻이에요. 토메오는 템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엄히 때리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목 빼어 잘라서 그 두 동강이 나죠. 그래서 쪼개어 죽인다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그 우리 번역에서 쪼개어내고로 번역을 안 한 까닭은 그 밑에 보면 많이 맞을 것이오 해서 이건 문맥상에서 아주 심각한 형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그냥 엄히 때린다고 번역을 지독하게 맞는 거예요. 구원받되 지독하게 맞고 그래가지고 벌벌 기어가지고 겨우 구원받되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죠. 쪼개어버린다는 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죠. 버림받는데 그 다음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런 악한 종들에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냐. 알고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종이 있고 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잘못 자기 청직인데 헛된 권세를 부린 그런 어리석은 종이 있고 그래서 알고서 그런 일을 행한 종은 심히 더 맞을 것이고 모르고 한 사람은 조금 그래도 덜 맞도록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이 고의적인 죄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고의로 어떤 나쁜 짓을 하면 그거에 대한 청벌이 큰 것이죠. 모르고 한 것도 죄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게 해도 그 책망을 받고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산 사람은 지독하게 맞는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엄청난 상급을 받고 충성되지 못한 종은 두 단계가 있어요. 알면서도 게으름 피면 지독하게 맞고 모르면서 그냥 어영부영 산 사람은 대충 맞고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세상을 바로잡고 우리 삶을 바로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가장 피곤하고 졸리고 어려운 때 그 시간에도 예수 사랑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지금 어려운 밤 2경 3경 그때는 다 자는 때 그런데 아직 주인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근심에 취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나왔는데도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에 취한 거예요. 몸이 그게 심령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에 취해서 기도 안 한 분들은 권사님들이 붙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픈데도 기도 안 한 그 분은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면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힘을 공급해야지. 힘을 공급해서 고난에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질병의 아픔에 취해 있지 않냐고. 더 나쁜 것은 쾌락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잊고 사는 그런 잠에 취한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쾌락의 잠에 취해서도 안 되고 고난의 잠에 취해서도 안 되고 질병과 삶의 어려움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